빈익빈 부익부. 요즘 예. 상황이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섹터별 수익률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스코랑 5G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61선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시장 섹터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또 전일까지는 거의 테마주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등 시장으로 업황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실적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뭐 하나투어나 그런 종목들은 아직은 실적 개선으로 보는 거지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향후에 3분기가 돼서 만약에 코로나 접종을 다 받은 이후에 경기 정상화가 됐을 때는 문제가 이제 그 당시가 되면은 무조건 컨센서스를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야 수급 논리나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한 리포트 가지고 다 올리는 건데, 차후에 이제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 보시면은 최근에 또 원전 엄청 올렸었고요. 그리고 철강은 거꾸로 빼고, 조선은 또 조종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 조합이 나오고, 전기차는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테슬라가 지금 계속 루머가 나오고, 어제는 또 이상한 채굴 쪽을, 비트코인 채굴 쪽을 뭐 기사가 뜨면서, 지금 또 어제 미국에서 또 리콜 사태도 나오면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는 반등 영역이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을 좀 앞둔 시점이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5G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종목별로 61선 안착한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섹터별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한 수준이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좀 빈약해지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쪽이죠. 당분간은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예, 5G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5G를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맞아요. 한 명인데, 일단은 이제는 반등의 시작. 사실 방송이 어제였으면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SK텔레콤 LG U+가 지금 5G 전용 단말기 출시가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에 중저 단말기 수요가 지금 증가해서 약간은 실적이, 지금 통신 3사를 보시면 전체가 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또 하나 IoT 회선수도 이번에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차량 관제 시스템 쪽에 410만 회선이 또 증가했고, 그리고 원격 관제가 557만 회선. 이거는 제가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향후에 실적과 좀 더불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버라이즌은 아까 납품한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중요한 게 5월달 이후로 지금 소비자 판매 부분 휴대폰하고 스마트 기기도 전체가 다 5G로 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61선을 기준으로 돌파가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21선이 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와 KMW 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 61선에 안착된 종목 위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통신 장비주들은 다 차트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121선이 제일 위에 있고 이제 61선 돌파까지 부지런히 달려 나가는 모습인데 그러면 61선에 안착을 하면 그때 공략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돌파가 된 이유인데, 중요한 게 지금은 약간 이슈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구간이면 살짝 누른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완전히 이탈 안 한다면 121선을 목표로 보거나, 아니면 61선 돌파하고 안착되면은 61선 기준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61선 돌파 못 했는데 거기서 그대로 하면 또 당연히 또 옆으로 수렴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노란톡으로 오시면 설명을 자주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